오늘의 키워드는 네버 스탑입니다. 절대 멈추지 마라. 사실 저는 오늘 저녁 6시에 세종시에서 한글날 기념 콘서트를 연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탁을 받고 고민하다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싶었고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석하게 되었고 저는 오늘 안타깝게도 끝나고 함께 그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바로 고속도로 전용 도로로 세종시에 가서 또 공연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움직임이 멈추지 않은 움직임이 또 세종시에서 많은 시민들이 또 공연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또 발걸음을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처음 방송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계학 전공이었습니다. 저는 회계학 전공이었는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회계학을 포기하고 교수님과 단판을 짓고 KBS에서 방송 작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방송 작가와 PD의 일을 배우면서 제가 좋아하는 분야인 쇼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쇼 연출의 대가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에 10년 동안 방송 일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또 바뀌어서 10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아이돌 가수를 제작을 하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일을 잠시 접고 아이돌 5명짜리 5인조 남자 그룹을 제작을 했습니다. 네. 결과는 3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네. 3개월 만에 망하게 됐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은 절대 멈추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팔로를 모색하던 중에 중국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던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뭐 북경, 상해 이런 도시가 아닌 저도 아직도 기억도 잘 안 나는 도시들에 가서 공연과 방송, 행사 이런 것들을 1년을 했습니다. 그 결과 1년 후에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역시 망해 있었죠. 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이후에 실패한 연출 PD로서 실패한 음반 제작자인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되게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민하던 찰나에 우연히 방송국에 있는 지인의 부탁을 받고 국제 어린이 양육단체인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재능 기부로 연출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 그때는 저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어요. 방송국에서도 찾아주지 않았고 제가 연출을 너무 하고 싶고 방송 일을 하고 싶은데 3개월 동안 헬스클럽에서 먼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저에게 다가온 단체는 컴패션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 그때는 사명감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일을 하고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차인표 씨, 진혜라 씨와 함께 각 전국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자선 공연을 하고 그리고 또 미국에서 가서도 자선 공연을 하고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IT라는 나라를 제가 가게 됐습니다. 자선 공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직접 만나러 그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제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아 이거 내 사명이구나. 네. 이거 그냥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컴패션에서는 연출로 재능 기부를 아무리 바빠도 끊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나 봐요. NGO 단체에서. 탈북자들을 직접 한국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탈북자 인권위원회 그리고 또 세계 구호단체인 옥스팜, MBC 나눔 그리고 송일국 씨랑 함께하는 청산이 역사 대장정 이런 단체들의 그 NGO 전문 연출가가 어느덧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예.
그때까지 정말 돈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하고 내 사명이다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재능 기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 저쪽 저쪽 저쪽에서 연락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제 해외 공연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때 제가 만약에 포기하고 멈추고 다른 일을 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2008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이제 중국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때가 장우혁 H.O.T라는 그룹 아십니까? 네. 우혁 장우혁 아티스트님과 함께 콘서트를 베이징에서 처음 시작한 게 저의 한류 공연의 첫 연출 시작입니다. 네. 근데 이 공연을 저를 불러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그 망했던 아이들을 데리고 중국에서 1년 돌았을 때 제가 친구가 됐던 중국인이 저를 불러준 겁니다. 이게 제 시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고 있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할 때 절대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일이 나중에 3년 후에 5년 후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이 씨앗이 지금의 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우혁 공연을 시작으로 하나 둘씩 한류 공연을 연출하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국인 친구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한류라는 것은 흐름인데 이 한류의 흐름이 드라마에서 가수로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서 또 이제는 제작 인력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류를 더욱더 발전시키고 더욱더 연장시키고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거 고민해 봤을 때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할 때에도 저는 항상 우리 스태프들을 놓고선 항상 공연하기 전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는 나와 다르지 않고 너는 나의 가장 힘이 되는 스태프이다.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들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답하고 혹시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웃으면서 격려해주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옆에 가서 혼자 막 연습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실제 공연에서는 그들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력들을 발휘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게도 중국인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덕분에 중국말로 저도 이제 연출을 직접 할 수 있게끔까지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국에서 많이 찾아주지 않나. 통역 비용이 절감되니까요. 예. 그런 것도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공연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지금 중국의 4대 천왕이 있습니다. 네. 중국의 4대 천왕은 김수현님, 이민우님, 이종성님, 그리고 한 분은 김우빈님입니다. 여기 김우빈 아티스트님은 사진이 없죠. 이 혹시 보시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운이 좋게 이 한류의 4대 천왕 중에 세 분의 팬미팅을 연출을 하게 됐습니다. 예, 굉장히 영광스럽죠. 중국에서는 제가 이 사진을 꼭 핸드폰에 갖고 다닙니다. 예, 이 세 장을 딱 보여주면 모든 게 다 프리 패스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사진 세 장이라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딸리나요 제가? 많이 안 딸린다고 저희 와이프는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런닝맨 멤버들과 함께 또 중국과 아시아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중국에서 너무 힘들게 망해서 한국에 넘어왔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았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막. 근데 그게 결국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뭔가 움직이지 않으면 넥스트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정점에 지금 있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그리운 것들은 그때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추억이 많이 됩니다. 예.
한 가지 여러분께 또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이 잘 돼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이거에 대해서 요즘은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일이 잘 될 때에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도 좀 이렇게 건방져진 게 아닌가? 너무 바쁘니까 저 사람은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가장 바쁘고 잘 될 때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난 이제 됐어. 난 지금 너무 만족해. 너무 행복해. 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현실을 치고 나가기에 바빠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이 흐름은 나를 통해서 타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하게도 너무 바쁩니다. 너무 일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멈추면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냐면 중국말을 더 배우고 있고 공부를 미뤄놨던 공부를 더 하고 있어서 5년 안에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같은 중국의 젊은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강의하고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이런 우수한 기술들과 인력들을 노하우들을 전수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연도 만들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교수의 꿈을 꾸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언제 넘어갈지 모르거든요. 이 공연도 한류도 그리고 내가 이 분야가 아니어도 다른 분야에서도 잘 되는 흐름이 바뀌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대에는 더욱더 그 흐름이 빨리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준비하실 때 내가 너무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꼭 미래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3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5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또한 10년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끝이 아니듯이 10년 전에 제가 망했을 때 폭삭 망했을 때에 제가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 좌절이죠. 하지만 그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행복이죠. 성공이죠. 앞으로의 10년이 지난 다음에 제 모습이 어떨지 좌절일지 성공일지를 결정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어떤 준비를 미래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했을 때에도 잘 됐을 때에도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 준비한다면 여러분들의 엔딩은 해피엔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해피엔딩을 위해서 세종시로 출발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같이 이렇게 하는 시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함께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자리를 만들고 싶고 제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으로 질문이나 혹시 공연 같은 거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오늘 오신 분들은 특별히 제가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